모든 사람은 꿈을 꾼다. 손에 잡히는 모든 걸 입으로 가져가던 아기 때도, 엄마 품에 안겨서도, 물놀이를 가거나 소풍을 가서도, 재롱잔치를 할 때도,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환경 속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설레는, 심장이 마구 뛰는 그런 꿈을. 하지만 우리의 그 꿈은 그저 꿈이었던 걸까? 한 번씩 데뷔를 했었다는 것, 이것만이 현실이었다. 모든 것을 종료해야 할 순간, 노! 다시 시작! 그렇게 한 번쯤 멈춰본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생겼다. OX! 종이. 우와, 여기. 아, 여기가 좋네. 여기 내 방이야. 내 방. 여기는 좀. 여기는. 예. 네. 안 쓰고 싶어. 여기 침대가 좁아. 여기 싱글보다 더 작은 침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퍼 싱글. 슈퍼 싱글이 더 큰 것 같아. 아, 그래요? 야, 이 티셔츠는 뭐야? 저희 입소 선물이요. 입소 선물이라고 이게? 네. 제가 준비했어요. 진우 어디 간 거야? 진우 형 여기 뭐 사고 막 이런 거. 아, 여기 좀 사러 갔어? 뭐 사러 갔다가 이렇게 하고 온다 그래가지고 아. 조금 늦는데요. 뭘 사오려나? 그러니까 기대도 되는 건가? 아무 나중에 11명 되면 여기 못 앉는 거 아니야? 좀 협소하긴 하다. 그렇지. 한 명. 한 명. 아, 그래, 그래서 여기 의자 있잖아. 아, 의자야? 좌식. 좌식. 앉으면 바로 부러질 것 같은데. 우리 나머지 세 명의 그 멤버의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머지 세 명의 멤버?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들었죠. 어우, 누구야? 셋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확실해요? 확실한 정보야. 제가 듣기로는 진짜로? 래퍼가 들어오는구나. 와, 진짜. 진짜. 저 제가 들었던 사람은 저희보다 어리죠. 저랑 형이보다 어리죠. 아, 진짜? 아. 너 한 분은 그 엄청 실력파라고 들었는데. 실력파? 실력파. 엄청 실력파. 긴장 좀 해야겠다. 와, 대박이다. 연습하러 와야겠다. 그러니까. 당장 뛰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방을 보고 왔잖아. 그렇죠. 이렇게 방을 다 보고 왔는데 방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해야지 해야지. 제일 긴장이 되는 순간. 근데 재미없게 막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게임을 해서 게임. 1등부터 이렇게 방을 하나씩 진짜. 차지하는 걸로. 와. 그렇게 하자. 저의 첫 번째 그거로서 나는 멀리 갈 필요가 없어. 나는 한 요 정도만 가도 알아서 사람들이 날 쳐줄 거야. 도전! 오케이. 힘이 세! 지금 이미 장외. 아니, 아니 긴장하지 않아. 힘이, 힘이 엄청 들어갔어. 내가 긴장돼. 난다 쟤. 쟤 뚫는다 저기. 그거 갈 때보다. 집 뚫고 나간다 이거. 2등? 말도 안 돼. 클났어. 클났다. 클났다. 미쳐, 렛츠고! 지금! 아! 형, 봐봐요. 형은 휘찬일 걸 치고 휘찬일 거는 휘찬일 걸 치는 거야. 그렇지, 맞지? 맞지? 맞아, 나다. 오케이. 형. 어? 파이팅. 도전. 형 화이팅. 아, 먼지가 넘어간다. 먼지가 넘어가네. 도전. 한 명이 홈런을 쳐줘야 되는데, 진짜. 대박이다. 대박!
얘 내가 무조건 1등이다 했는데 하... 마음이 아프네요. 혁이야, 내가 사실 너는 안중에도 없었어. 너는 보이지도 않았고 나는 1등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아니 너! 아니 진짜! 형 왜 이렇게 좋아해요? 왜 이렇게 좋아해? 재현이 형 약간 빌런 느낌이다. 이거 뭐 하나 낼 것 같아, 재현이 형. 저걸 쳐서 밀어내면 되는 거지. 아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목 가게 아예 안 보여? 아니 그럼 바보 이렇게 점프를 떼서 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와! 어, 아직 이득! 아직 이득! 아 재현이 형 승부하기! 아 진짜! 아 없잖아. 아니 제발 나 2등인데. 그냥 여기 다 달립시다 형님. 도전. 나 2등인데. 도전 도전. 두 번째 게임. 묵지만 내가지고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거. 들어와. 한 명이 꼴찌? 어. 한 명이 꼴찌. 팀워크야. 아까 다 묵을지를 말을 해. 첫 번째 판은 다 묵. 아, 오케이? 하나씩 말해. 나 찐할게. 아유 뭐. 아니야. 그럼 나도 찐할게. 나 빠낼게. 딴거 내면 그 사람이 꼴찌. 어. 딴거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우와! 오케이. 딴 거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이제 야 머리 뽑아 뭐해. 굳이 이거 해야 되냐 이거. 하지마. 가요? 파이트! 내가 야, 이겨 조금 버텨. 야! 오! 야 아니야? 이겼어. 염색 많이 했니? 난 기억이 안 나. 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 나 형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안 돼요. 그 제가 어 그쪽이면 그 3인실 거기 말한 거지. 알았어. 근데 진짜 휘찬이가 좋은 형이라면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맞지. 아 화장실이 조그맣고 막 이래도 맞지. 동생들 위해서 그런 다 했어. 이 감냈는데. 제 방은 일단 가장 넓고요. 딴 방이 좀 여관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호텔이다 라고. 잘한다 얘들아. 정했어! 정했대. 어? 2등! 자 제발. 2등! 제발 내 눈앞에서 드러나지 마! 너... 아, 에이! 내가 볼 때 여기 방이 좋았거든.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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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겠지? 어? 그... 진짜 나 희생할게. 아 sacrifice 희생할게요. 야 근데 뻥이야. 뭐야? 야 내가 넘었어. 근데 2층 개인 방이 있는데 아 여기는. 이 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새로 들어오실 세 분이 여기서 묵게 될 정도고요. 아늑하네요. 야 밑에가 네 맞네. 저는 이 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아 그렇네 다른 방이네. 어 형 나 들어왔어요. 오케이. 생각도 안 했는데. 어, 좋네? 어, 좋은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창문도 있고. 어, 괜찮네. 쑥 들어가요. 아, 좋은데요? 아, 진심으로 좋은데요? 딱 이거 여기다. 전 여기 쓰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멤버 들어와도 제가 여기 쓰겠습니다. 좋네. 들어오니까 방도 되게 넓고
제가 침대를 앉았거든요. 바로 앉았는데 1층 침대는 딱 앉으면 이건데 2층 침대는 이거예요. 이거예요. 바로 녹아요, 녹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내 방! 내 방! 아주 좋은 방을 얻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때요? 뭐 벌써 다 정리해놨네? 와! 지금! 아, 뭐야! 아, 이거 누가! 야, 나 몰라! 여기도 벌레 있어? 뭐야? 아! 아, 나 진짜! 우와, 우와! 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들어갔어. 지금 침대. 저 저런데 진짜 바퀴벌레 아니겠죠? 요. 이씨. 아이씨. 침대는 다 똑같겠지? 오. 뭐야?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일부러 해놓은 거야?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 진짜. 징그러워. 에이, 이런 건 안 놀래지. 우와! 아, 깜짝이야, 씨.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와, 진짜 깜짝 놀랐다. 아, 애들 모르겠지? 어디에? 아, 따라와, 따라와 봐. 진짜 내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다고. 형, 지네 찾았어요? 지네? 지네가 있어? 대체 뭐가 있길래? 너 혹시 봤어? 뭘요? 아니 봐봐 이거. 진짜 나 진짜 아까 봤는데도 놀랐어. 오 너무 리얼해. 오 뭐야? 우와. 진짜로? 오 깜짝아. 감동해 주셨어. 아 무서워. 아! 야! 대박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야! 뭐 하는 거야? 아, 진짜. 아, 안 들리. 아, 미안. 아, 왜 이거? 어, 왜야, 왜 급해, 뭐야? 아, 뭐야? 너 괜찮아. 아, 자면서 보고. 꼬부기를 잘하고 싶었어요. 오크라인 꿀게요. 1일 연습복을 위해서 네, 이렇게 챙겨봤고요. 또 발목과 발을 지켜줄 우리 연습파님들 이거는 제 작곡할 때 이렇게 노트인데 숙소에서 이제 자기 전에 같이 곡 작업이나 뭐 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챙겨봤습니다. 작곡용 노트북과 작곡 장비들도 이렇게 밑에 있고요. 내일이면 멤버들을 만나서 제 숙소에 입소하게 되는데 멤버들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이곳은 바로 제 방에서 가장 좋아하는 제 화장대 공간이에요. 와. 오늘 가서 팩들도 충전해놨어요, 이제. Perfumes, 향수. 네, 이렇게 우리 소리를 전사할 거예요. 이 두 캐리어에 다 넣는 게 제 숙제입니다. 머신인데 칫솔인데 이거
칫솔. 옷을 챙겨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빨래를 못했어요. 챙길 게 사실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물론 짐을 싸야 되겠죠? 이 핸드로션, 그 다음에 향수들, 가습기. 이걸 돌돌돌돌 말아야 돼요. 짐은 이제 다 쌌고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컷. 왜 컷이야? 컷. 나 배고파. 배고프다. 네가 이렇게 쪼그라든 느낌이야. 이렇게. 그래서 뭐 먹어? 저 요리해 줄게요, 그러면. 아, 싫어. 안 먹어. 뭐? 해준다고. 먹으라고. 저 요리해 줄래요. 너 내가 해준다고. 나 내가 요리할게. 같이 하자. 됐어. 요리 됐어. 요리식품 사러? 아, 요리를 하는 거지. 사온 사람이 해야 돼. 너 이미 손 들었으니까. 사온 사람이. 형 요리 못 해요? 못 하지. 아. 근데 그런 거 딱 진짜 내가 자신 있는 게 있는데. 완전 뭐 있어? 횟집 콘 그 있잖아. 나 진짜 좋아해. 그거 좋은데요? 근데 여기 오븐이 없어가지고. 색깔은 포기하고 맛만. 그래. 그렇지. 그거 그냥 마요네즈 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저는 삼겹살 김치볶음만 해줄 거거든요. 맞아. 너무 좋지. 진짜 잘해. 오케이. 고기를 많이. 고기, 계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라면 이런 거. 오케이. 우리 그것도 사야 돼. 그 불 치울 생필품 이런 것도 사야 돼서. 근데 진짜 살 게 많아. 그러면은 생필품 살 겸 이제 저녁 거리 살 겸. 그렇게 이제 조를 나누고 이제 숙소 뒷정리. 시작. 마요네즈, 설탕, 소금. 그런 게 어디 팔지? 설탕, 소금. 여기 있다. 어디야? 하얀 설탕. 근데 왜 설탕 안에 소금이 없어? 소금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맛 소금인가요? 맛 소금? 우리 집 소금이 없어. 소금에 대해서 모르는데. 살까 그냥? 일단 작은 거 사자. 작은. 이거. 좋아. 자, 가봅시다. 좋아, 가자. 칫솔. 좋아. 샴푸를 대용량으로 살까? 두 개씩 사야 되려나? 샴푸 샀어요. 하나씩? 이거면 되겠지? 냄비가 진짜 큰 거. 큰 거 하나 필요하긴 해. 이거 알뜰살뜰하게. 키친타월 필수지. 위생장갑 필수지. 전화 왔다. 전화. 누구야? 안녕. 형, 저희 엄청 많이 샀어요. 형들 사달라는 거 다 샀어. 아몬드, 우유 막. 아몬드 이런 거. 샀어? 사지. 청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소하다가 돌아가는 거야. 아니, 지금 영통할 시간이 있어? 끝냈어. 1층 끝냈어. 이제 2층 해야 돼. 오케이. 믿어볼게. 믿어도 되죠? 야, 테이블도 다 닦았지. 테이블 번떡번떡 하잖아요. 금방 갈게요. 고마워.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들 나갔으니 저희도 한번 청소를 시작해볼까요? 진우 먼저 와. 진우야. 나머지는 진우한테 시키. 이건 아니고. 세빈이 형 통화 지금. 세빈이 형. 우리 숙소에 있는 멤버들 고생했으니까 한 번 더 고생해 주세요. 짐이 조금 많아가지고요. 전화하면 좀 부탁할게.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가야지. 알겠어. 전화할게. 깨끗하지? 오, 냄새 좋아. 냄새 완전 좋지? 수고 많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냄새 좋은데? 야, 냄비 잘 산다. 그니까, 딱이야. 근데 그거 또 언제 쓸 거야? 진호 오고 정리합시다. 닭껍질 튀김이야. 나 닭껍질 튀김 진짜 좋아하는데. 떡볶이랑 찍어 먹는. 근데 우리 언제 정리해 이거? 피해야 되냐? 왔나?
뭐야? 지금 왔어? 굳이 늦게 왔어. 뭐야 그건? 저희가 살짝 늦었어요. 미안해. 아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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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와. 진짜 생겼다. 마이 갓. 아 따영 이거. 뭐야? 입소 선물 다 입고 있어? 다 입고 있지. 안 보이나? 누가 준비할까? 준비해서 우리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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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대표해야 될 것들 꽤 많거든요. 어, 어, 이런 거 따로 두고. 어, 진우님? 진우님 나오십니다. 진우님 나오십니다. 짜라라라라. 잘 어울리네. 피해버. 잘 어울리네. 친구네. 예, 나 준비 누가 한 거예요? 후딱 만들게. 저희 장바 오고 많이 왔고. 아, 저도 늦어서 미안해요. 아, 아니야. 최대한 빨리 해줄게요, 여러분. 네. 얘는 여기 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재현 왕자? 얘는 왕자 방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그래, 이 정도만 봐, 이 정도. 어, 근데 괜찮다. 저거 봐도 돼요? 어, 괜찮다. 괜찮지? 제 방은요? 너 방? 네. 너 방은 이제 곧 나올 것 같다, 여기. 확인해. 아 여기는 괜찮네. 보면 침대가 어. 서랍이 있는 침대가 있고 없는 침대가 있어. 회찬이 방 짜잔. 괜찮네. 회찬이 방 공기청정기도 있어. 이것도 행거도 있고. 형도 위층이 있네 그러면? 나? 네. 위층? 너와 나의 방이야. 네? 너와 나의 방이야. 아 장난치지 말고. 너와 나의 어디가?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니 근데 방을 어떻게 배정을 했는데요? 잘생긴 사람들끼리 2층을 쓰자 해가지고 아~ 이제 2층이 된 거지. 아 그러면 뭐 그치 형이랑 저랑 쓸만하네요 그러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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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받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이 쓰는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야 지켰네 그러니까. 여기 완전 좋지 근데 진짜 같이 쓴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근데 침대는 누구 거예요? 여기가 제 거겠죠?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제가 여기예요. 어. TV 살짝 여기 앉아봤어? 여기 앉아봐. 아니요 앉아 올랄 걸? 오 뭐야? 다르지? 아 장난 아니다. 아니 아 너무한데? 장난 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요? 뭐? 어떻게? 환경이 없을 때 내 캐릭터 한번 바꿔주면 안 돼요? 바꿔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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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가능해? 진짜 매트리스 아니 잠시만 아 가... 오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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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단 둘 이렇게 하자. 오케이 둘이 가능한 거야 이거? 아 몰라요. 하나 둘 셋 그치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이거 했다. 한겸이가 뭐 세빈아 내 침대 누워봤어? 진짜 좋아 막 이랬는데 와 삼겹살 너무 많아. 냄새 아 침 나오는데. 여러분 삼겹살을 일단 우리가 좀 기민상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진심 걱정돼서. 여러분 혹시 짠 거 좋아하세요? 짠 거? 맵고 짜고 단 거 좋아해요. 아 그래? 다른 집에 넣어드릴게요. 아 좋아요 형부터. 아 그러니까 본분을 잊지 마요 다들. 자 한겸이 아 야 미쳤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 먹을만 하네. 멤버들 먹을 수 있겠다. 맛있구만. 죽지는 않겠다 야. 아 똑같네. 아 너무 맛있겠다. 위층 뭐하고 있나? 위에 막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지. 진짜 최고다. 아 행복해. 이거랑 이거 줘. 네. 갈까요? 매운데. 어 매워. 형 치즈가루 이 마셔도 돼요? 어 물 마셔도 돼 이거. 치즈. 어머 야 이거 뭐니? 왜 이러니? 와. 한겸이 형. 응?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치즈 부어야 돼. 아, 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아, 예! 파티! 나 안 해도 다 하잖아. 자, 이제 잔이 다 채워졌으니 우리 큰형님께서 한마디 하시겠다. 네. 우리 아직 11명이 다 모이진 않았잖아. 네. 않았지만 그렇죠. 우리 앞으로 모일 11명을 위해서 아, 오해! 오엑스! 괜히 분위기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나 이거 못 만지잖아, 알잖아. 한겸이 오늘 11명이야. 야, 너지? 아니, 정훈이 아, 우리 뿔기 전에 먹자. 네, 그래. 아, 잘 먹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멤버들 해준 거부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로? 진짜로? 근데 맛있는데 그냥? 맛있어. 와, 맛있는 요리 같은 거.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와, 볶음밥. 맛있어요, 먹어야지. 정훈이 짱인데? 그러니까 오늘 요리의 점수는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치 볶음밥은 95점. 그리고 코는 한 70점. 그냥 그 코에다가 치즈 올리고 전자레인지 돌린 맛. 김치볶음밥 5점 만점 중에 4.5점. 콘치즈 5점 만점 중에 4점. 진짜 맛있었어요. 닭껍질 튀김 5점 만점 중에 5점. 우리 요새 레슨이 좀 진짜 힘들었잖아. 근데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원기 회복이 되니까 너무 좋다. 근데 우리 이렇게 해서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 그치. 응? 케이크 먹을 때 남겨. 아, 그러네. 아, 맞네. 케이크도. 진우가, 진우가 사온 케이크 먹어야 되냐. 사실 뭐 만들려고는 하기는 했는데, 나 주웠어요, 그냥. 아, 진짜. 정훈이 볶음. 소속을 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손을 내. 일단은 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노래 하고 하루 됐다면 OX를 위하여 할까? 아니, 상상으로 OX 해주시면 우리가 파이팅하자. 손 내려. 아, 힘있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네. 완전 힘있게. 이거 불어야 돼요? 아, 오늘 제일 크게 말하는 건데. 자. 2억 솔로 해주세요. 2억 솔? 오케이. OX! 아, 이거 안 된다, 못 하네. 정말 해야 된다. 자. OX! 화이팅! 너무 혼자 하고 싶어. 왜요? 그런 거 같은데? 아니야. 치우고 나니까 새벽 2시더라고. 야, 저 베개야. 한글로.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호 그리고 이제 발성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오늘 또 테스트 볼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우리 호 배웠지. 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기마 자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근데 이 기마 자세를 왜 할까? 어려울 때 상태에도 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지. 어려운 상태에서 호흡을, 몸이 불편한 상황에서 호흡을 컨트롤하는 연습. 앉아. 10초 정리하신다. 슬, 뱉어. 고르게, 고르게 쭉 뱉어. 끝나면 일어나. 고개 숙여. 반성해. 반성해. 오케이. 이미찬! 자, 다시 앉아. 나눠서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15분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4. 계속 내려가요. 3. 2. 2. 아! 2. 2. 1. 일어나. 오케이. 왔다. 자. 발성 스케일 할 거는 이제 이 근육 쓰는 훈련을 할 건데 이를 이렇게 닫아. 그래서 세게 닫지 말고 가볍게. 그리고 웃어. 네. 스마일. 그렇지. 이 상태에서
으지럽죠. 올라가면 거? 으지럽다. 으지럽다. 오, 잘했어. 이제 거 올라가면서 열어볼게. 원. 오, 좋아. 끝까지. 오. 자, 오늘 얘기한 대로 테스트를 한번 볼 거야. 개인 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 자, 누가 먼저 할까? 저요. 어? 제가 할 거예요. 재한이? 제가 하겠습니다. 재한이부터. Don't lose your love in the flow of the star. 다시 해봐. 너 Don't lose you all Seeing the savior Dreaming is believing It's okay not to be okay 일단 처음에 리듬의 변화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톤도 더 많이 구성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벌스 때 좀 더 많이 베이스도 더 많이 써보고 네. 더 하이도 더 많이 써보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휘찬이 볼까? 2절부터 맺지도 끊지도 못한 난 엉켜버린 시간 속에서 이게 가지고 있는 자체가 베이스가 좀 많아서 고음이 올라갈 때 힘들지.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위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이거 아까 닫고 부르듯이 이렇게 해봐.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지,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아까 어떻게? 너는 이거를 더 많이 연습을 해봐. 알겠지? 오케이. Be exactly like we were before we realized We were sad of getting old of men of the rest 진우? 네 저 근데 기타 친구로 한번 데려왔는데 괜찮을까요? 기타? 어? 네. 뭐? 예, 제가 아까 도착해서 코드를 따가지고 틀려도 돼요? 괜찮아 계속해요 화이팅! 화이팅! 진우 화이팅! 감사합니다 강한 척 하는 것도 너 떠난 것도 내 단점들도 너 새로 만난 사람도 Hate everything, just hate everything right now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해와서 다음 주 나랑 또 댄스 선생님이 같이 볼 거야.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준비를 잘 해와야 되겠지? OX! Let's go! 지금 다들 스트레칭 하는 것만 봐도 약간 뻣뻣해. 다들 잘하긴 하는데 부족해 부족해 잘하긴 하는데 내가 더 잘 춘다 우리가 기선제압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8명 멤버들 각오해!